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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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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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설렙니다. 아, 정말요? 네. 근데 여기 오면 이제 에너지가 넘치고요. 아. 표정이 아주 밝고, 네. 아주 발랄하고 생기가 넘쳐서 아. 올 때마다 아주 에너지를 제가 받고 가는 느낌.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평상시에 생활하실 때도 이렇게 밝게 생활들 다 하시나요? 아니, 밝긴 한데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밝으려고 좀 애를 씁니다. 범키 씨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요즘 뭐 주로 뭐 계속 음악 활동하시고? 그렇죠. 네, 공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곳이 있으면 가서 찬양도 하고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찬양도 잘하시고 또 찬양도 잘하시고 찬양도 잘하시고 또 연예계에서 또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목사님 저도 찬양합니다. 저도 찬양합니다. 아. 잠깐 주춤하셨죠. 아니, 여기 못 넘어가고. 아니, 저도 집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찬양해요. 아, 교회에서 아니 솔로로도 하세요? 아닙니다. 네. 예. 네. 하여튼 뭐 찬양 열심히 하시고 네. 기도 열심히 하시고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이 시간만 아니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9장 마지막 부분 공부하겠습니다. 한 주간 지나면 이렇게 또 싹 맑게 까먹지 않습니까? 맞아요. 깨끗합니다. 순수해요, 지금. 진짜. 그,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9장 생각해 보면, 9장 1절에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난 사람, 뭐 이렇게 될 텐데, 맹인이라는 표현이 아무래도 성경이 지금 시대와 좀 다르지만, 돼 있으니까 그냥 오늘 제목도 그래서 맹인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셨죠. 고쳐주신 이 귀한 기적 앞에서 이제 부모의 반응과 대적자들의 반응이 서로 다르다. 그걸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21절, 22절에 보시면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되었는데 부모님의 반응은 생각보다 약간 주저주저하죠. 맞아요. 21절에 보면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아들이 눈을 떴으면 부모가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생명의 은인인데 그 관심이 있었을 텐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물으니까 내가 이걸 예수가 했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말했다가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다. 쉽게 말하면 출교를 당할 수 있겠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모든 일이 뭐 제사도 율법을 배우는 것도 공동체 모임도 갔는데 거기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서 좀 주저하는 모습. 이게 이제 21절, 22절이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쭉 우리가 22절 이하를 읽어보다 보면 대적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부류의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내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누군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선지자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쨌든 밝히고 부모는 기쁘지만 그걸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대적자들은 여전히 뭔가 이게 자꾸 이 이야기를 좀 쉽게 말하면 물타기를 해서 예수님이 능력자로 부각되는 걸 자꾸 방해하려는 요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가 지난주에 본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것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요한복음 27강 누가 맹인인가. 오늘 35절부터 41절까지인데요. 자, 우리 윤정 씨가 3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자,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그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 그 종교 지도자들. 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맹인.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게 된 사람. 네. 그럼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기록이 어디 나오냐 하면 바로 위에 34절에 보십시오.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면 사실은
유대교 회당에 출입이 가능했느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근데 뭐 맹인이었다고 해서 출입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지를 못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 자꾸 누군가 나를 낫게 했다. 그분은 위대한 분이다. 그분은 선지자다 라고 말을 하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안 하니까 이 사람을 34절에서 쫓아낸 거죠. 이 쫓아냈다라는 말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출교입니다. 출교. 출교.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출교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그 삶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회당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쫓겨난 거죠. 그 공동체에서 이제는 쉬운 표현으로 아웃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다. 그런데 이제 보게 된 그 사람을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하실 때 네. 대부분 인자라고 하셨다. 저는 이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한자로 하면 신자라고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나는 인간으로서도 최선을 다했다. 가끔 보면 하나님 일 열심히 한다고 가정 일을 소홀히 하거나 부모님을 소홀하게 여기거나 그 아니면 자녀들과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 소홀하게 하는 것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네.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건 그만큼 내가 누군가의 오빠로, 누군가의 형으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사람으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총 몇 년 사셨습니까? 33년. 33년 중에 공생애가 3년. 그죠? 그러면 공생애 아닌 게 30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30년 동안 집안일 열심히 하신 겁니다. 네. 물론 아기 때는 아니었겠지만.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3년 하신 거죠. 이걸 생각해 보면 10배의 일을 집에서 아들로, 형으로, 오빠로 최선을 다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가족들 잘 섬기고 가족들을 위해서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이지 교회 다닌다고 가족을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는 건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 네. 그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시고 가족들을 위한 삶을 30년 정도 사셨다는 것은 매우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죠. 보규 씨 왜 와 그러니까. 근데 되게 좀 다르게 다가와가지고 예수님이 저렇게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셨다라는 게 너무 신선하게 다가와. 그게 왜 신선하게 다가오냐 하면 성경은 특히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 쓴 책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3년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30년을 간과한 게 아니라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건 공생애 3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이전에 30년간 최선을 다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일곱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 위에서 일곱 마디 말씀을 하셨다. 세 번째 말씀이 뭡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배려하셨다. 그 효자입니다, 효자. 네. 그 예수님은 참 효자 예수님이셨어요. 선생님, 예. 그러면은 그 30년에 관한 내용은 예. 어디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는 성경이 이제 한자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이 정경이라 그러죠. 네. 정경은 신구약 성경 66권. 네. 그런데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책, 참고로 외경. 신학자들이 네. 보는 책이 외경입니다. 외경. 네. 외경이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위경이 있어요. 위경. 위는 안 좋은 말 아닐까?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외경. 외경? 이거는 위경. 외경. 이 위가 무슨 위자일까요? 거짓.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경은 이제 신학교에서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참고하는 책.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66권의 정확한 성경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 속에는 좀 이렇게 예수님 말씀으로 보기 학문적으로 어려운 글들도 있고 말씀들도 있지만
참고할 수 있는 자료. 그러니까 외경이나 위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을 볼 수도 있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나 이쪽의 역사를 쓴 예를 들어서 요세푸스라는 작품, 그런 역사적인 기록, 문헌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당시의 풍습, 문화, 예수님에 대한 행적, 기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생소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면을 별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나 강의할 때 별로 뭐 강조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서 안 한 거죠. 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네. 주관심이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렇죠. 하는 뜻에서 집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 물으셨는데요. 36절 수지 씨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맹인이었을 때 누군가가 자기를 고쳐주었는데 그때는 앞이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35절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네. 그 내가 인자를 믿느냐 딱 보니까 이분 보통 분이 아닌데 36절에 그가 누구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나를 고쳐주신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누군지 알려주시면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나다. 이렇게 나다. 그가 누구냐고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다고 교만하게 나왔다 뭐 이러지 않아. 내가 그다. 코믹 버전인데 아직 너무 웃긴다 이거. 뭐 낫다. 목사가 아니야? 이런 표현을 할 일이 별로 없어 그렇지. 아, 네. 네. 아, 재밌었어요.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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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이거 짜르 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러니까 이 맹인이 고백을 합니다. 범킷이 38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 자 36절하고 38절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네. 주여. 이게 36절, 38절에 나오는데 이게 좀 다릅니다. 네. 36절은 유대인에 대한 쉽게 말하면 선생님에 대한 존칭입니다. 네. 뭐 예, 선생님 뭐 이런 뜻이고요. 38절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신분을 37절에서 밝히셨기 때문에 주여라고 하는 건 나의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같은 단어를 썼는데 다르다고 어떻게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뒷부분 때문입니다. 절하였다. 이 절했다라는 말은 경배하다, 엎드리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엎드리다, 경배하다 할 때 쓰는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36절은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거룩한 음성이 들렸을 때 예, 그분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선생님 아시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라는 뜻이고 내가 그다 라고 37절에 예수님이 자기가 너를 고친 자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러면 당신을 나의 주인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38절에 절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참 기본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누가 너를 고쳐주었느냐? 누군가 나를 고쳐주었다. 내가 뭘 했다는 게 아니라 계속 고백이 그분이 나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셔서 나는 그대로 명령에 순종하였더니 내 눈이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 이르는 법을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은 분명히 선지자이실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고쳐주신 그분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표현했는데 예수님이 37절에서 내가 그다 하시니까 주여 내가 나의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38절에 고백을 하는 거죠. 자 39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보교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심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재림 때. 재림 때. 또. 구원을 하려면은 심판할 사람, 구원할 사람, 심판할 사람 따로 이렇게 구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구원을 하면 네.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생기겠죠. 네.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심판을 받는 거죠. 네. 아.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심판하러 왔다라는 말은 구원과 반대되는 말이 아니고 내가 구원하러 왔다. 근데 구원하러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심판을 받게 된다.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좀 오늘은 생각을 좀 해보죠. 이게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인데요. 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 이 믿는다가 뭘까? 이제 이걸 생각을 해보죠.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실 때 병을 고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제일 많으셨으면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고 사람들이 돈을 제일 많이 필요로 하고 돈이 제일 인생에 필요했으면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고 기쁨과 즐거움이 필요했다면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인간이 가진 가장 중요한 문제를 죄로부터 용서받는 것이라고 보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셨다. 이렇게 죄 문제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 거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좋은 데 가서 있어도 내 마음의 병은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네. 마음이 불편하고 큰 걱정이 있으면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을 못 느끼고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워도 잠이 안 옵니다. 그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잠은 살 수 없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네. 네.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으나 맛있는 음식을 느낄 수 있는 식욕은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뭐 권력으로도 가능한 게 있고 부로도 가능한 게 있고 다 가능한 게 있는데 마음의 병 이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나 불신이나 이 증오나 한이나 원망이나 이게 있을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거죠. 죄는 관계 단절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한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이제 내 욕심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지고 때로는 내가 나를 미워하게 되고 나와 가까운 사람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러니까 죄는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 모든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러면 이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 안 지어야지 하고 생각한다고 죄가 안 지어집니까? 끊임없이 막 아우 뭡니까? 끊임없이 그죠? 네. 끊임없이 막 미운 마음도 생기고 탐욕도 생기고 네. 이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하죠. 그러면 죄를 짓는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죄 짓고 살 수밖에 없으나 예수님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다. 이걸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천국은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나 제 마음에는 천국이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천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천국도 있고 네. 내 마음속에 끊없는 지옥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평생 이걸 싸울 수밖에 없다. 이게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 이게 끊임없이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임했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된다고 머릿속으로 알고 있고 때로는 은혜 받으면 그렇게 사는데 네. 이게 늘 완벽하지 않다.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뭘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믿으면 우리 마음에 천국이 부분적으로 임하지만 이 부분적으로 임한 천국의 말씀이 죽어서 완벽하게 주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두 번째 말은 우리가 말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입니다. 네. 이게 이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지금 오셨어요.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시고 구원의 복음도 전하셨지요. 그럼 이 말씀을 아멘으로 이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수없이 많은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안 받아들입니까? 종교지도. 그렇죠. 네.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안 받아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이 왔는데도 안 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네. 여러분 성경 구절 중요한 구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누가 제일 먼저 찾으셨습니까? 네. 예, 수지 씨,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으며? 구원. 구원을 받으며. 네. 중요한 건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야, 하나님은 좀 그렇지 않냐? 왜? 하나님 믿어야 돼. 야, 천국 만들어 놓고 지옥 만들어 놓고 아, 쟤는 내가 천국 보내고 쟤는 지옥 보내고 이런 거 아니야? 야, 천국만 만들든지 지옥은 왜 필요하냐? 뭐 이런 질문을 꽤 많이 받게 되는데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삶 속에 누리고 죽어서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인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드는 비유인데요. 범키 씨 애기 있죠? 네. 몇 살입니까? 아홉 살입니다. 그 밑에는? 아, 하나입니다. 하나입니까? 예. 오, 어릴 때 밥 먹을 때 밥 안 먹을 때 있죠? 아이가요? 예. 지금도 안 먹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엄마가 어떡해. 예를 들어서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아들입니다. 아들. 그럼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너 다섯 살쯤 됐을 때 막 장난감 갖고 막 놀다가 야, 밥 먹자 그랬는데 이제 밥을 엄마가 열심히 해서 정성껏 차렸어요. 애가 막 그 갖고 논다고 이제 안 먹는다 그래요. 야, 엄마가 밥 했을 때는 아빠랑 우리 같이 밥 먹는 거야. 빨리 와. 안 오고 놀아요. 그러면 엄마나 아빠 목소리 야, 오라니까? 너 다섯 살 거야. 안 오면 혼날 줄 알아. 하나, 둘. 이런 막 눈치 보다가 결국 오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애가 밥을 먹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엄마도 스트레스고 아이도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면 이제 작전을 바꾸죠. 이제 당근과 채찍인데 당근 방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요즘에 아이가 아주 좋아하는 간식이 있다. 아니면 먹고 싶은 게 있다. 야, 밥 먹으면 그거 줄게. 원하는 장난감 있으면 이 밥 먹으면 아빠가 이거 사줄게. 장난감. 로봇 남자애. 그럼 애는 신난 거죠. 그럼 밥 차리면 바로 와서 밥을 먹습니다. 왜? 네. 끝나고 빨리 잘 먹으면 아빠가 로봇 사줄 테니까. 그러면 아이의 관심은 밥에 있지 않습니다. 맞죠. 뭐에 있습니까? 로봇에 있습니다. 장난감에 있죠. 네. 그런데 보세요. 밥상 앞에서 엄마의 관심은 아이의 건강입니다. 아이의 관심은 뭡니까? 장난감입니다. 다르죠. 그런데 이렇게 아이가 점점 커요. 크다가 이제 9살, 10살, 뭐 15살 이렇게 됐는데 야, 밥 먹자 이랬는데 밥 안 먹어. 야, 밥 먹자니까 장난감 사줘. 뭐 아이패드 사줘. 이러면 혼나는 겁니다. 혼나죠. 네. 그죠? 네. 여기 생각해 보세요. 엄마의 관심은 건강이고 아이의 관심은 장난감입니다. 그런데 이 장난감을 관심을 가진 이 아이가 끝까지 장난감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그건 어리석은 아이입니다. 이건 미성숙한 상태죠. 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건 천국은 신앙생활의 선물입니다. 네. 이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맞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사실입니다. 네, 맞아. 그러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사실인데, 야, 밥 잘 먹으면 장난감 사줄게. 어, 장난감 가져야지. 하고 밥을 먹어요, 애가. 근데 애가 점점 크면서는, 아, 엄마의 마음은 나의 건강에 있구나. 그럼 내 건강을 위해서 밥을 먹고 감사하다고 표시해야 되는구나라고 성숙한 아이들은 그쵸. 그렇게 자라야 되잖아요. 네네. 나이가 들었는데도 계속 장난감 날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거 의미 있는 말입니다. 네. 왜? 천국이 있으니까. 그런데 점점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고 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쁜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내 인생의 성공의 방법이구나 라고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선물로 약속된 것이 천국이다 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미성숙한 상대일 때는 천국 가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지만 천국 가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주님을 믿는 것 자체가 더 좋아져야 맞죠. 우리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 땅에 사는데 체질이 지옥 체질인데 천국 가고 싶다. 이건 사실은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딱 보셨을 때 야, 이 세상에 넓은 길, 넓은 문, 죄악된 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죄제도 된다고 다 그 길 가는데 너희들은 내 말씀대로 기도하며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구나. 훌륭하다, 장하다. 내가 선물 주마. 그 선물이 천국입니다. 그러니 넓은 길 가다가 주님을 끝까지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왜 우리는 지옥 갑니까가 아니라 평생 동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도 한 번도 마음을 열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 선물을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선물을 못 받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입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따르면 천국 가기를 바라십니다. 일부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쓸 때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고 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50대 50이 아니라 네. 100대 0이다. 그런데 여기를 못 가는 자들이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지옥을 보내시는 거다. 여러분 축구가 전후반 프로 경기 몇 분씩 합니까? 45분. 그 다음에 추가 시간 있죠. 네. 뭐 부상자 교체할 때나 뭐 인저리 타임이라고. 그럼 한 5, 6분 정도 합니다. 그러면 90분에다가 길어야 100분 아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인저리 타임까지 다 했는데 추가 시간까지 우리 팀이 졌어요. 그러면 심판한테 가서 심판 마음을 넓게 쓰세요. 아이, 더 해야지 말이야. 뭐 호박을 빨리 물고 그래. 언제까지요? 우리가 이길 때까지. 와. 좀 마음을 넓게 쓰라고. 그런데 심판이 하, 그럼 제가 마음이 넓습니다. 그럼 이길 때까지 합시다. 공정하지 않죠. 네. 정확한 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평생 동안 수많은 교회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있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있고 지금도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외치는데 전반전, 후반전, 인저리 타임까지 우리의 평생 동안 복음을 받아들일 수많은 접촉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공평합니다. 왜 우리는 천국 못 갑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의 관심은 모두가 천국 가는 데 있는데 그 선물을 끝까지 거부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이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천국을 준비하셨고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천국 못 가는 자들에게 준비한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하는 말은 심판이 주목적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고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예수라는 저분을 나는 따르겠습니다라고 제자로 살겠다고 선언까지 하고 고백까지 하는데 그걸 눈앞에 보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거부하고 본인만 안 믿을 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 네. 너희들은
이 모습 그대로 가다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39절 말씀을 이해하면 되는 거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오늘 본문에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보게 된 것처럼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나는 본다, 나는 영적으로 뛰어나다, 나는 맹인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하는 말은 너희들의 자초한 그것의 결과를 너희들이 그대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겸손입니다. 겸손. 그죠? 맞아.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딱 자기 선입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반대하고 하는 이런 대적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 거룩한 분노, 안타까움, 이런 게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딱 그 말을 들으니까 보십시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야, 우리가 맹인이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이 말씀은 아, 나도 영적인 맹인이었구나. 나도 부족하구나.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영적인 맹인이고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맹인이 되었던 사람, 이렇게 인정한다면 죄사함을 받아서 죄가 없어질 텐데 뒤에 나는 보는 사람이다, 나는 종교적으로 훌륭하다, 저 예수가 문제다 라고 끝까지 자신이 영적인 맹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너희들은 너희 죄가 용서받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다. 예, 보규 씨. 선생님, 저는 41절 말씀 같은 류의 말씀을 봤을 때 예,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예. 여기처럼 저는 예전에 성경 말씀을 보는 게 좀 무서웠던 적이 꽤 있었는데 예. 왜냐하면 아예 보지 않았으면 이게 그러니까 알고 짓는 죄가 더 무섭다, 그러니까 더 크다고 말하곤 하잖아요. 예, 예. 아예 몰랐으면 그 이 죄가 그래도 경감이 될 텐데, 저는 이미 알고 있는 이 그 신앙적인 그런 규범들만 해도 너무 그 버거운데 또 새로운 걸 알게 되면 이 버거운 것에서 또 다른 걸 지켜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그 성경 보는 게 무서웠던 적들이 있었는데 예, 예, 그럼 성경을 보면 어쨌든 저희가 해야 되는 뭐라고 하죠, 규범이라고 해야 되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아직 성화되지 않은 모습이 너무 많고 예, 예. 그러니까 그대로 못 따라가는 그 갭 차이를 계속 느낄 수밖에 없는 예, 상황 예. 속에 이 땅에 있는데 그럴 때 저희는 성경을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되나요? 그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걸 회개한다 그러죠. 회개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회개는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구약에 대해서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치명적인 잘못이 뭐냐 하면 구약에 수없이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수없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이분을 못 알아보는 죄, 이게 첫 번째 죄고 두 번째로 본인은 못 알아보면 나는 저 사람 안 믿을래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본인의 잘못뿐 아니라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우리가 그 지도자들의 책임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게 10장으로 넘어가면 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평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좋은 목초지가 있고 평탄한 곳으로. 그러니까 목자는 양들을 잘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목자가 중요한데 이들은 목자를 자처하는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양들을 지금 하나님께로 그리고 예수님께로가 아니라 절망의 구렁텅이로 인도하는 거니까 이들의 잘못이 큰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늘 회개라는 건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위학
일익 위도 손. 이거는 하나하나 더 하는 거고 이건 하나하나 뺀다. 뺀다. 손익 할 때, 손익 분기점 할 때. 공부를 할 때는 매일 더 해야 되고 지식을 쌓아야 되고 도를 공부할 때 이게 진리거든요. 진리를 공부할 때는 날마다 드러내야 된다. 그 말은 제가 예를 들어서 목사라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저의 얇은 지식으로 짧은 선입관으로 본문을 재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말씀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선의와 지식을 일단은 내려놓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에 깨닫지 못한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 그런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일단은 다 벗어내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이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본 대로 종교 지도자들이 되려 예수님을 더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 그럼 나도 그렇지 않은가? 제가 목사라 자주 설교하고 하는데 늘 스스로 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강의 끝나고 집에 가서 오늘 꼭 해야 되는데 빠뜨린 게 없나. 아, 내가 이 설명을 좀 더 쉽게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들지요. 혼자 있을 때 하나 왜 이렇게 좀 잘 못할까. 그런 마음도 들고. 아, 겸손.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겸손하게 준비하고. 네. 아, 이걸 이 부분은 다음에 꼭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늘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규 씨나 수지 씨나 윤정 씨나 범키 씨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때 나의 짧은 지식이 되려 본문을 더 바르게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진 않은가. 스스로 비워내는 노력.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9장을 전체로 정리하면 처음에 시작했듯이 세 부류의 사람. 맹인이었다가 예수님 만나서 제자가 된 사람. 아들이 앞을 보게 되었지만 끝까지 눈치 보면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 처음부터 기적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끝까지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던 사람. 그러면 맹인이었던 사람은 보게 되었고 객관적으로 영적으로 권위를 가졌다고 본다는 사람들은 끝까지 맹인이었던 사람이 돼버린 거죠. 맹인이 보게 되고 본다고 자처한 사람들은 끝까지 맹인이었다. 그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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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 마지막 질문이 너무 심오하네. 와, 뭐 어떻게 어떤 것 같아요? 아니 일단 나는 진짜 겸손에 꽂힐 때가 많거든요. 이 모든 나의 번뇌와 시름과 모든 하나님을 반하는 모든 거를 다 까집어 내보면 내가 겸손하지 않아서 그럴 때가 되게 많고 그래서 겸손을 구할 때가 되게 많은데 겸손하다가도 쓰러지고 이거랑 믿음이랑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맞아. 누가 맹인인가에 누가 그렇게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싶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을 본다고 하지만 이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우리가 정말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내 마음이 겸손할 때 보인다라는 거랑 이게 너무 이렇게 연관 있는 것 같아. 하지만 겸손하지만 내가 또 당당해야 되거든. 크리스찬으로서. 이게 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 맞아. 펑키 씨는. 네. 오늘 회개하고 오늘 죄인으로 살지 않았다고 해서 또 내일 죄인이 되지 않는다는 맞아요. 또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네. 어제 은혜와 또 그런 거로 살 것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사실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진짜 보고 있지만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처럼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거듭나는 회개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저는 맹인이었다가 눈을 떴더니 사람이 그 두 번째 주여할 때는 진짜 주님으로 모셨다고 하면서 엎드렸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전에도 엎드린 수많은 시간들이 있을 텐데 가장 가치 있는 엎드림
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뭐 맞아. 좋은 곡 하나 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도 진짜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세로 살아갑시다. 내일 또 그렇게 살아가야죠. 네. 네.